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입니다. 자,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영상이 월수금으로 진행돼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조금 패턴을 바꿔볼까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날 일주일에 두 편씩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생후 10개월인데 좀 있으면 돌이죠. 돌인데 자꾸 일어서는 거를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매번 편집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집에 퇴근 시간이 대략 1시에서 2시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조건 2회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중간에 하나씩은 꼭 맞춰서 넣어드릴 거예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주 2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체 소음이에요.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하체 소음권으로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노후 차량이에요. 노후 차량이기에 당연히 하체 소음은 발생을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자, 오늘도 즐겁게 카멘과 쇼미더머니 그리고 가제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하체 소음으로 들어오셨지? 이 작업은 형이 할게. 응? 그럼 형이 해야지. 우리의 마이코스로 가보자. 방지턱 넘을 때 소리 안 나오셨거든? 방지턱을 넘을 때 꾸걱 꾸걱? 찌걱찌걱? 아, 손의 표현이 다 달라가지고. 방지턱 어, 나네. 저기서 조수 앞에서? 어, 동수성 속에서 나네. 어, 다시 한번 더 가보자. 소리 크게 나네. 있다. 넘어갑시다. 천천히. 어우, 나네. 조수 앞에서 많이 나네. 어, 조수 앞이네, 조수가. 어어, 됐어, 됐어. 어느 부분 인식하시나요? 셋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 오팜, 로암, 스테빌라이저 부식 셋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 다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아,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일단은 샵으로 들어가서. 어, 잠깐만. 어우, 어우, 소리. 점검 결과 오팜의 문제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오팜과 너클을 분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오팜 부식이 완전히 손상이 됐죠.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 차량의 어퍼암은 쇼크업소버를 분리를 해야지만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퍼암을 그렇기 때문에 어퍼암 교환을 위해서 쇼크업소버를 탈착을 하겠습니다. 과연 왜 와서 구경하고 있어? 야, 형 일하고 있는데 너 뭐 여기서 왜 구경하고 있어? 뭐야, 왜 왔어 왜? 아유, 얼마나 잘하나 몰라. 형, 내 작업이랑 바꿀래요? 뭐라고? 내 작업이랑 바꿀래요? 네 작업이랑? 네. 야, 넌 엔진을 교환하는 거잖아. 쇼크업 쇼버 탈거를 위해서 스테빌라이저 링크에 너트를 하나 분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안 풀려요. 스테빌라이저 링크 너트 뒤쪽 편으로 스패너 기준 17mm 연장을 딱 장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잡고 풀러주시면 이 너트가 아주 손쉽게 탈거가 됩니다. 보이시죠? 링크 분리 후에 링크의 불량 유무를 확인하시면 만약에 안 좋으면 탈거를 했을 때 같이 교환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현 차종은 이상이 없네요. 전혀 유격이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관련된 볼트와 너트를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버를 이렇게 위쪽 상단부로 풀어주게 되면은 쇼크업소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어퍼암. 어퍼암의 양쪽 좌우로 13mm 볼트 두 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분리를 하면은 어퍼암은 분리가 되겠네요. 좌우 볼트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볼트가 좀 길죠? 부싱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어퍼암 부싱에 마찰에 의한 소음이 발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어퍼암의 경우 뭐 셀프 정비도 물론 가능하시겠지만 셀프 정비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비업소에 방문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품이 도착했습니다. 좌우 확인도 꼭 필요하겠죠. 좌우 확인 후 신품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먼저 볼트를 가체결하겠습니다.
코어 소버를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위쪽 너트는 가체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펌과 너클을 가줄이 펴놨습니다. 너트로 이 너트도 또 규정 토크에 맞게끔 조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나킹 너트를 조립한 후에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스냅핀을 장착을 합니다. 자, 위쪽 볼트 3개만 남았죠. 이거 이 부분은 차량을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또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테스트 운전을 거쳐서 소음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가시죠. 자, 작업이 됐으니까 당연히 소리 안 나야 되겠지. 넘어볼게요. 넘어봐. 천천히. 단단해. 네. 바로 안 되네, 바로. 이 길은 볼 때는 좋은데 실제로 와보면 냄새가 죽이. 그렇지. 저희 하하수 종말체장 옆에 옆길인데 보기엔 좋아. 그림으로는 좋은데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테스트. 좋아 좋아. 훌륭해. 들어갑시다. 네, 영상 시청 재밌게 하셨나요? 자, 오늘은 저 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가제트와 쇼미더머니가 오늘은 대부분 다 큰 작업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에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어퍼암이었고요. 그 어퍼암은 모든 차종에 다 들어가는 타입은 아니에요. 서스펜션 쪽에도 타입이 여러가지가 있죠. 오늘 차종은 어퍼암이 장착이 된 차종이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는 많은 부품들이 모이고 모여서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체 부품에는 금속 재질 그리고 또 고무 부식류와 각종 볼트와 너트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하체 부품에서 볼트 체결의 분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볼트 체결 분량은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종종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번 하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각종 고무 부식류들이 노화되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노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장이 안 난다면 부품 제조 회사가 필요가 없겠죠.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 감사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각 지역에 내 집 앞에 단골 정비업소에 제 선배님들을 신뢰하세요. 모두가 다 기술이 좋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카멘과 가제트, 쇼미더머니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다음 영상이 기다려주신다면 자, 오늘도 어김없이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